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들 전부 다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YG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ISIC의 한규현 과장 코리안리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SK하이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욱 차장, OCI 등 신재생에너지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자연과 환경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의 한규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자, 네.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현실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그 CPI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8.5% 정도 나와서 컨센서스 8.7%보다 하회했는데 이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그런 피크아웃이 나왔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뭐 대대 상승 바뀐다기보다 연준의 기조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여전히 이제 CPI 지표는 높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장에서 바랐던 거는 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여부였거든요.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피크아웃이 되냐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때 안 됐고 6월은 사실상 어렵다고 좀 봤던 거고 7월 달만큼은 사실상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좋게 나왔던 거 떨어졌고요. 중요한 거는 전월 대비해서 플랫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전월 대비해서 0.2% 올라갈 거로 예상했는데 그냥 플랫하게 나왔고 그 플랫을 보는 순간에 나스닥 선물이 그대로 바로 쳐버렸고 달러 인덱스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쨌든 고용지표가 잘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리 하락과 비용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로 이어져서 이 세 가지의 조합은 위험자산에 가장 선호하는 그런 조합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고요. 8월 25일에서 26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추가적인 그 서머 랠리들은 안도 랠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국내 시장 그 코스피 지수 그 PBR 300, 2550까지의 일단 무난한 1차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번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이후에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세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강했던 섹터가 바로 원자재,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어제도 이제 뭐 조선 피팅 업체라든가 뭐 원자재 업체들,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업체들 이런 산업재 섹터가 굉장히 강하고 반도체라든가 소비주 섹터가 다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 반대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과열이 좀 들어갔던 산업재 섹터는 오늘 조정을 예상하고요. 반대로 시티은행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바닥론을 얘기하면서 반도체 섹터라든가 그리고 소비주 쪽에서의 강한 반등세가 오늘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연말이면 AMD든 인텔이든 간에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가 나옵니다. 9월 달에 인텔에서 이제 그 행사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13차대 그 CPU 그 랩터레이크도 발표를 하면서 그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 발표를 할 건데요. 그 AMD가 이미 연말에 제노아라는 서버용 CPU를 발표할 거로 예고를 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인텔은 AMD보다 먼저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양쪽 다 DDR5를 지원하는 그런 서버용 CPU이기 때문에 올해 그 하반기부터는 특히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DDR5 시대 열렸고 어제 조정장에서도 아비코 전자라든가 TLB 같은 DDR5 수혜주가 갑자기 올라간 것도 그런 이유 있고요. DDR5 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그 DDR4 주문을 줄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신제품이 나올 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전 제품을 사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감소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섹터들 너무나도 지금 쌍용부도 널렸고 또 어제 뭐 소비지 섹터들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도 주가 빠지거든요. 이런 이제 매크로단의 이슈가 기업들이 실적을 다 잡아먹는 상황인데 오늘은 반대로 어제와는 반대의 수급과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 힘들겠지만은 좀 버텨서 가져가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월 대비 오르지 않고 보합권을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하시면서 2550선까지는 안도 랠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현 과장님. 자, 2500선 회복하자마자 어제는 2480선을 밀려났습니다. 오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우리 증시는 코스피 6거래일 만에 잠시 쉬어가는 하루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전일 코스피 2500포인트에 안착한 이후에 희망적이기도 했었지만 이제 한 차례 주춤할 수 있다는 파악이 한 부분과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외국인은 10거래일 만에 일부 매물 소화가 나타났다가 연속 매수 행진을 멈췄습니다. 기간 동안 이제 외국인과 발을 맞추는 듯이 매물이 출회된 부분이 어제 증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였죠. 외국 증시 영향도 있었지만 7월 15일경부터 꾸준하게 이어진 우상향 추세가 약 20거래일 만에 잠시 쉬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흐름의 훼손과 갑작스러운 약재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가 미국 증시부터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인지되어 또 이제 반응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증시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 그리고 3위 종목이 약세를 기록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전일 약세가 상대적으로 큰 흐름이었기 때문에 위 두 종목의 흐름을 배제하면 전일 조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반등세를 이어가는 와중에 반도체 업황 우려감이 재부각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발목을 잡는 모습이긴 했지만 이러한 형태와 또 이제 흐름은 반복적으로 결합만 했던 만큼 단기 조정이 아닌 뭐 발생할 수 있지만 추세 전환과 하락 전환은 아닌 상황인 거죠.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타이밍에서 쉬어가는 상황과 반등 국면에서 나타난 조정은 반가울 수는 없지만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소폭 둔화된 만큼 물가 폭등 우려도 다소 완화되었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은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편하게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장 전망을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환 부장님. 오늘 와이젠터 말씀드리겠고요. 드디어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9일에 컴백을 예고를 하고 있고 9월 19일에 이제 정규 앨범이 발매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뭐 약 한 150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서울을 시작해서 이제 12월 달에 북미, 이제 그 이후에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또 4개 대륙의 공연 일정 공개를 했는데 일단 이게 이제 150만 명은 무슨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이겠지만은 BTS가 예전에 이제 러브 유어셀프로 인해서 1년 3개월 동안 200만 명 관객을 모금을 했거든요. 이보다 훨씬 더 빠른 그런 규모라 볼 수 있겠고 지금 올해 이제 선 주문 앨범 판매량 200만 장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에스파랑 그룹 같은 경우가 그 한 170만 장 선 주문한 걸 봤을 때는 지금 그 유튜브 글로벌 아티스트 1위 7,600만 명이 넘는 그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블랙핑크 입장에서 블랙핑크로 봤을 때는 200만 장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안지나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200만 장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저도 뭐 일단은 글로벌 팬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서 적어도 지금 그 하반기 내년 6월까지 투어가 예정되니까 올해 그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YG 엔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증가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엔터즈 쪽에서는 어떤 지금 대장주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YG 엔터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시가 이하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이전 고점 때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블랙핑크의 컴백과 관련해서 YG 엔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현 과장님. 네,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코리안 리라는 종목입니다. 코리안 리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보험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우리가 재보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보험사는 코리안 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재보험사가 하는 일은 대표적으로 보험회사가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리스크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도 이제 보험을 드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제 중부지방 중심으로 12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었죠. 이런 기록적 폭우로 인해 이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접수된 침수 차량이 7,000대에 달하는 침수 피해 차량이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보상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기대되었던 이제 이로 인해서 보험료는 인하는 이제 사실상 물거품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고가와 외제차의 피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침수 피해 차량 보상은 차량 가액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데 즉 이게 비싼 차일수록 손해보험사들의 지급할 보험금 규모가 커지는 구조인 거죠. 차량 가액이 높은 외제차가 많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에서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이 전체 손해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손보사들의 입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해 규모가 약 1000억대고 이로 인해서 12개의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커다란 이슈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재보험사인 동사의 경우 역시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험업종은 금융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성에 따른 실적 및 주가 변화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최근 주가를 보시면 매출 감소와 또 더불어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금리 인상의 기조가 점차 완화에 따라서 가장 큰 변수가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해율 감소에 따른 재보험사의 매출 감소 우려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해지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수급 상황도 기관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을 봤을 때 메이저 수급의 가격 방어를 기대해봐도 충분히 좋은 시점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7월 월봉상 장기 이평선인 120월선을 지시 후에 이제 기술적 반등 또한 예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최근의 폭우와 관련돼서 재보험사 코리안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